아침 6시 해동용궁사의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출발 예정입니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예, 푹 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일정을 잡으신 우리 감독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의 개그를 담당하고 있는 고프로 아닌가요? 그래도 이게 2박 3일 정도니까 한 3-4일 정도 되면 완전히 쓰러지겠는데 보니까 아침에 호떡을 먹어야 되네. 아침 호떡 아호. 어 이게 뭐야, 찍히고 있어요. 뭐예요? 내 껐는데. 자, 바로 이제 여기 입구입니다. 입구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야지. 이런 거 이런 걸 좀 보면서 가야지. 시간이 없어. 시간. 아 그래? 해 뜨는 것 때문에 빨리. 49분에 뜬다고 대거 나오고. 49분에 뜬다.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일출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뛰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침에 해동용궁사 일출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불공을 해야지. 언제쯤 혀가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풀렸습니다. 해가, 아 풀렸습니까? 그럼 또 한마디 해 주시죠. 아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예, 불교에 많이 심취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재 바다아재.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저거는 진짜 뭐랄까 팬케이크처럼. 아, 뭐 아주 맛있겠다. 맛있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팬케이크보다 빈대떡이 나을 것 같고요. 빈대떡보다 밀가. 밀가. 밀가? 황도? 황도? 소주 한 잔에. 먹는 황도. 너무 이건 불경한 일이. 에너지가 힘이 막 쏘는 것보다 맑게 떠오르는 것 같잖아, 느낌. 근데 왠지 모르게 일출 보고 저기 해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괜히 경건해지는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글쎄. 제가 죽어도 저 해는 뜨겠죠? 그렇지. 그래도 해는 뜨는 거야. 의미가 있든 없든, 우리 의미를 만들어 생성하는 것은 우리들이고, 해는 뜨는 거지. 예, 오늘 저 해를 보면서. 너무 지구 멸망까지 가잖아. 예. 너무 어려워. 나이가 들어갔다는 증거겠지. 장군이 아직 젊으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늘. 아니, 몸이 젊어. 왜 그래? 아, 몸도. 아. 마음은 젊다는 것은 미친 짓 하기 딱 쉽잖아. 그다 뼈 부러져. 예, 뼈만 부러지면 다행인데. 갈매기! 아침 식사로도 딱 어울리는 속 시원한 대구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본점입니다. 원점. 원점. 자, 그럼 대구탕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거기 포장된데. 포장마차한테 1996년도. 그죠, 그죠. 96. 그러니까 부산영화제 1회야. 하여튼 96년도 포장마차 시작했어요. 그죠, 그죠. 한국 혼도 간지는 그 후. 그죠? 네, 2000년. 2000년 초반. 초반. 초반이죠. 네. 그게 맞아요. 네. 여기 좋았어, 여기. 네. 뭐, 정치가 있었잖아. 네. 설명을 제가 입구에서 했듯이, 맞습니다. 여기가 원점입니다. 원조고, 오리지널은 언제나. 오리지널은 어디도 지나가면 알 수 있다. 반찬들도 여기 네. 다, 깍두기, 김, 여기 나와줘야 되죠. 여기가 선불입니다. 여기는, 아니, 여기가 원래 손님들이 많아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렇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네. 선불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밥 들어오셨죠. 가끔 오전부터 다 치우나요? 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목적, 대구탕. 대구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는 이제 네. 먹어봐야죠. 이게 보통 나이 들 때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네. 냄새를 먼저 맡아야 돼요. 아. 냄새? 냄새를 기억해야지. 약간 개 같지만 냄새를 기억하고 그대로 맛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때 기억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역시 담백하고 무가 큰 무가 들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무가 무와 대구가 잘 어울러져서 그 시원한 맛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식초를 넣고 사 드립시다. 식초 됐습니다. 이 식초가 또 이렇게 또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이거든요. 맛있게 드시면 예. 고기 찍어. 여기 예전에 사실은 아버님 앞에만 나 김이요 아버님 앞에만 놓였지 그쵸 그쵸 약간 와사비 살짝 찍어 먹으면 부산은 이제 아침에 해장은 볶고 아니면 매운탕 팝니까 지리파입니까? 난 지리파. 지리파.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매운탕 파인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저도 젊었을 때는 그때도 매운탕이었는데 저도 나이를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맑은 게 좋아. 네. 이게 평양냉면.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함흥냉. 근데 나이가 드니까 평양. 깊이 우러난 맛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 여쭤보면은 대부분들이 지리파가 더 지리파. 위가 또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조금 맛도 알게 되는 거지. 이거 봐, 이거 찍어야지. 와, 지금 찍고 있어. 봐봐, 밥알 먹어. 아, 디저트를 먹어야 되잖아. 한번 먹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스카이캐치 갔다 와서 먹으려고 했지. 어디? 스카이캐치. 스카이캐치 형통 어디야? 아직 남았어. 남아 하나 아직 남은 거야? 네.